벌써 점심때냐? 네, 몸 좀 어떠세요? 괜찮다고 했잖니. 아버지, 왜 그러셨어요? 메이드한테 엄마 이름 부르셨잖아요. 전혀 닮지도 않았는데. 내가 잠깐 정신이 없었다. 나이 드니 네 엄마 생각도 나고. 가끔 엄마 생각 하긴 하세요? 오래전에 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였다. 내가 힘이 없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였지. 그때 네 엄마가 그랬다. 그 하기 싫은 일을 차곡차곡 모아 언젠가 힘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. 무슨 말씀이세요? 이젠 내게 힘이 생겼다. 나는 그 힘을 너한테 줄 거야. 너는 그걸로 아버지가 못한 일을 하거라. 아버지,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겠어요.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뭐냐? 혹시 돈, 비자금 말씀이세요? 그래. 나는 이 나라 정치판을 흔들 자금이 있다. 그게 널 대통령 자리로 이끌어줄 발판이 될 거야. 물론 돈만으로는 안 되겠지. 나머진 형하고 상의를 하거라. 지난번에 네가 한 것처럼 그 녀석을 방편으로만 여기면 된다. 의지에 대해 의존하지 마라. 끊임없이 의심해라. 마음을 다 주면 네가 방편이 되는 거야. 명심해라.